와우! 여러분 안녕하세요. 테크사 도한구입니다. CS2024 라스베가스입니다. 아 이게 또 여긴 또 인연이 깊어요. 제가 드라이브 할 때 아니 그 페이스북으로 그 사람을 인터뷰를 다녔거든요. 근데 그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만났던 볼트 마이크로가 드디어 CS 스타트업 전시장에 나타났습니다. 아 진짜 우선 박수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 네 또 여기 멋진 분이 또 관련된 서비스와 이런 거를 소개시켜준다고 옆에 앉아 계십니다.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볼트마이크로 마케팅 매니저 김효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아, 또 마케팅 매니저. 네. 어쩔 수 없이 독방을 쓰셨네요. 네, 이번에 지금 이제 CS2024에 나오셨는데 어떤 네. 서비스나 제품을 갖고 나오신 건가요? 저희는 카메라파이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아마추어 스포츠를 프로 스포츠처럼 보여줄 수 있는 스코어보드를 오버레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카메라파이 스튜디오. 그 아시죠? 여러분 우리나라가 실제 아마추어가 강해야 되는데 프로가 그럼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건데요. 아마추어들의 뭐 부모님도 계시고 이런데 중계를 안 하다 보니까 네. 부모님들이 직접 영상을 녹화하고 네. 했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손쉽게 촬영을 하면서 네.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네. 아, 그 어떤 스포츠를 지원 가능해요? 이 서비스를 지금 쓰면? 저희는 야구, 축구, 농구 이런 인기 종목부터 네네. 아이스하키, 크리켓 이런 저희 한국에서는 조금 비인기 종목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까지 한 20가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20가지요? 네. 와, 그러면 이거 만들 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입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하셨겠네요? 아유 그럼요. 논문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했습니다. 네네. 어떤 논문이 이거 만들 때 필요해요? 이제 스포츠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 설명된 학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.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규칙이 몇 명이 순서가 투입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일단 야구나 이런 쪽 네. 축구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네. 일단 그쪽 분들이 많이 쓰고 있나요? 네 맞습니다. 야구 이용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그 다음에 축구 뭐 농구 이런 순서대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. 그 생중계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미 이제 내가 영상을 기록을 했다 스튜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기록했다 하시면은 보통 코치님들이랑 대화할 때 이제 그 실제 영상을 보고 그 이제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소통하기가 편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 또 제가 이제 여러분 카메라파이 라이브가 뭐냐면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외장 카메라가 있어요. 여기서 찐 고화질에 여기 보시면 아마 구경하실 수 있는데 이 저 밑에 있는 카메라로 캡처보드랑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이 밑에 카메라에서 찍은 걸 스마트폰 통신망을 이용해서 싹 쏴줘서 생중계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거 들고 라이브 생중계 테크 행사들 갔었거든요. AWS 리인벤트나 막 이런 데 가고 네. 하다 보면 그 카메라 막 뭐 크게 달고 다니는 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거 뭐야. 그래서 막 경기 일으켰죠. 저게 라이브가 돼? 이랬더니 저게 카메라파이 라이브입니다. 이런 것도 알려주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. 근데 그런 라이브를 하시면서 또 이제 이 확장을 한 거로 보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번에 좀 나오셨는데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? 일단 저희 스포테크에 굉장히 관심 많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저희 거를 흥미롭게 보시고 또 이제 아 여기 뭐 투자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오갔고 또 진짜요? 이제 네 그럼요. 학부모님들 분들도 방문하셔서 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. 이거 실제로 미국 이런 데도 시장 진출해 줬으면 좋겠다. 아 이렇게. 미국 고객이었어요? 네, 한국이 아니라? 네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? 아유 그럼요. 뭐 소감은 좀 어떠셨는지? 일단 좀 저희 고객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을 만나봤다는 게 만나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저희 제품이 서비스가 실제로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있구나를 좀 실감하고 가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카메라파의 스튜디오. 네. 네. 요거 말고 스튜디오 말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?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.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이제 카메라파이 라이브에서 라이브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파이 쇼핑이라는 그 쇼피파이 기반으로 한 앱이 출시가 되었는데요. 라이브 한국
한국에서 이제 쇼피파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쇼핑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해외 그 고객들이랑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라이브로 소통하시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죠? 쇼피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카페 24인데 규모가 좀 큰 그 이제 서비스고요. SaaS로 되어 있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쉽게 쇼핑몰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 거기랑 연동된 라이브 쇼핑을 할 수 있는 네. 서비스를 내놓으신 거구나. 네네 네, 아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국내 기업들 중에 아니면 뭐 미국에 계시거나 뭐 해외에다가 팔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라이브 쇼핑을 위해서 별도 구축하기 힘들다 했을 때는 라이브 카메라파이 라이브 쇼핑 카메라파이 쇼핑 네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재미난 거 많이 만드시네요. 네. 사장님 워낙 IT 기획한 분인데 맞습니다. 마케팅 고생 많으시네요. 네 그러면 또 한국에 가서 네. 또 나름대로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. 네. 또 잘 정리하셔가지고 또 더 오래 기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 여러분.